드디어 갤럭시 탭 S7 FE 와이파이 버전 국내 출시가 확정됐습니다. 삼성 뉴스룸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국내 출시 예정으로 와이파이 모델을 기다리셨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셀룰러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은 한숨만 나는 상황이죠. 구매 전 세 가지 체크사항 정리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FE 그러니까 팬 에디션 모델들은 가성비를 무기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. 하지만 갤럭시 탭 S7 FE 셀룰러 모델은 과연 FE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출시돼 소비자들 사이 볼멘 소리가 나왔었죠. 더군다나 셀룰러 모델과 와이파이 모델을 동시 출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갤럭시 탭 S7 FE는 셀룰러 모델만 국내 출시를 해서 선택권에도 제약이 있었죠. 와이파이 모델이 북미 선 출시됨에 따라 이거 내수시장 역차별 아니냐 라는 불만도 거세졌습니다. 우선 삼성 뉴스룸에 공개된 와이파이 모델 가격은요, 미스틱 그린, 미스틱 핑크, 미스틱 실버 세 가지 색상으로 64기가 기준 649,000원입니다. 128기가 모델은 미스틱 그린, 미스틱 핑크, 미스틱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고요, 가격은 719,400원. 400원은 왜 넣어? 참고로 삼성닷컴 기준 셀룰러 모델 LTE 64기가가 699,600원, 128기가가 77만원, 5G 128기가는 84만 400원. 얘도 400원. 상위 모델인 갤럭시 탭 S7 128기가 LTE 모델은 929,500원, 와이파이 모델이 829,400원에 판매돼 약 10만원 가량 차이를 보였던 걸 생각하면요, 살짝 아쉬운 가격이긴 해요. 일반 모델도 아닌 팬 에디션인데 말이죠. S7 FE의 가격차가 크지 않는 건 AP를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셀룰러 모델 구매자들이 한숨 쉬는 이유인데요. 탭 S7 FE 셀룰러 모델은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한 반면 와이파이 모델은 스냅드래곤 778G를 탑재했습니다. 아이러니하죠. 셀룰러 모델에 고스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탭 S7 FE는 반대가 됐으니까요. 한국에서 먼저 사면 호구니 통순이. 최근 삼성 파운드리 생산 문제로 750G 물량 부족 탓에 778G로 통합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나, 소비자 입장에선 몇 달 채 되지 않는 출시 시기, 거기다 더 낮은 AP가 탑재됐다는 사실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죠. 현재 판매 중인 셀룰러 모델과 동일한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. 기간은 9월 30일까지 연장될 거라고 하죠. 50% 할인된 가격에 정품 슬림 키보드 북커버를 구매하거나 정품 북커버를 5,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. 탭 S6에서도 경험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키보드 북커버보단 그냥 북커버에 K380이나 트리오 500을 섞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. 알렉산드로 맨디니와 협업한 파우치도 5,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. 온전히 파우치 역 칼로만 보면 5,000원은 나름 괜찮다고는 생각이 드네요. 그 밖에 왓챠, 밀리에서제, 클래스 오너 뭐 사용권 제공이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헌탭 주면 새탭 주지 보상 판매가 진행된다고 해요. 그런데 가격이 안 나와 있더라고. 혹시 갤탭 반납하면 얼마 주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제 인생 DB를 바탕으로 보면 보상 판매보다는 그냥 중고로 파는 게 더 이득이긴 하던데 가격만 잘 쳐준다면 한번 이용해 볼까 싶기는 해요.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그리고 갤탭 S6 그냥 다 처분하고 S7 FE 와이파이 모델로 넘어갈까 생각 중이에요. 그냥 아예 생태계를 한번 싹 바꿀까 싶기는 하거든요. 아직 출시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드로그 열쇠였습니다. 바이. 그 밖에 알렉산드로니 알렉산드로